아프리카TV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타르자 방송 DJ 임지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스티스 X 리뷰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타르자 방송을 하는 DJ 임지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스티스 X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빌려주셨고요. 이거 성능이 일단 보면은 레어로 나왔네요. 레어 카트 바디. 레어 카트 바디고 아이템 카트 바디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스피드랑 약간 같이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내용은 슈퍼 카트 바디 저스티스의 귀환. 전설의 라이더로 넘어갔어요. 옵션은 밑에 보니까 부스터를 높은 확률로 슈퍼 실드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템 획득 시 일정한 확률로 부스터 획득 스타트 부스터 강화 아이템 스피드 둘 다 되어 있고 스피드랑 비슷한데 그죠? 자, 일단 기본 속도 측정 기본 최고 속도 210 기본 최고 속도 210이고요 고개 까딱여 볼게요 이번에는 고개를 까딱였을 때는 15까지 갑니다 부서 최고 속도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개 안 까딱이고 부서 최고 속도 299 300 가나요? 300 살짝 아주 살짝 아주 살짝 나와요 선배 302 303 이번에는 드리프트 감소 자 여기서부터 질게요 135 야 감소는 괜찮아 136 야 감속이 좋다 이거 감속 최저는 한 130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 132 한 130에서 136 사이 어 320 나왔다 한 320면 나왔어 야 토토이 속도가 제가 해보니까 잘 안 올라가요 속도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간 느낌이 없고요 그냥 진짜 레어로 나온 것 같다 레어 정도 근데 또 스피드에서 그러니까 아이템처럼 나왔는데 스피드에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안정성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닌데 그냥 보통인 것 같고요 접지력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 닿을 때 공중에 떴다가 이제 떨어질 때 땅바닥에 이제 닿을 때 튕기는 맛이 있어 안정해 그러니까 안정성이랑 접지력이 그냥 시리즈로 출시한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이온이랑 비트에 비교하면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감속은 근데 좋아 근데 좀 차가 아이템으로 나와가지고 안돼 팀들
먹었을 때 시원시원한 맛이 없다. 아이고야. 쓸만은 한 것 같아요. 톡톡이랑 탄력트립 칠 때 확실히 좀 속도가 많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안 올라가다 보니까 탄력이 안 붙다 보니까 많이 그 부분이 부족해. 와 완전 죽어버린다. 완전 죽어버리네요. 와! 이게 또 아이템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하고 아이템 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러너 차로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스피드에서도 출구가 빨라요. 아이템 존도 아이템 차는 원래 스피드 전 출구 느리거든. 톡톡이 아 그때 확실히 또 올라간다. 엄청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딱 하네요. 팀들이 걸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니네요. 아 좀 그 실드 부스터가 돼요. 실드 부스터가 10박인데 이거 얘들아 마 자, 이 실드 부스터가 이게 좋아. 아 실드 부스터 야 두 개 있으면은 한 중위권에 있다가 실드 부스터 딱 두 개 모으고 겁내 짤 수 있겠다. 맞지? 부스터를 높은 확률로 슈퍼 실드로 변경이네. 그러니까 슈퍼 실드가 뭐냐면 부스터를 먹었을 때 부스터도 써지면서 실드가 잠시 되는 거야. 그 일정 시간 동안 아이템 획득 시 일정 확률로 부스터 획득. 아이템 획득 시 일정 확률로 부스터가 이제 한 개 더 생긴다는 건가 그러면? 부스터 아이템이 쓸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100만원 힙해는 말 굉장히 안 좋지. 이게 부스터 실드를 두 개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진짜 부스터를 세 개 쓰는 거예요. 지금 부스터 하나 더 있으니까. 아이고야. 여기 무한 부스터인데요. 또 부스터 쓰죠? 실드 나오고 있죠? 또 부스터. 와, 부스터 실드 좋다, 이거. 부스터 아이템이 뜰 확률이 높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한 개 더 뜬다거나 그런 건 없어. 아이템을 먹었을 때 아이템 한 개 더 주면은 좀 너무 사기일 것 같고.
저스티스가 그래도 아이템 카트 레어로 나왔지만은 스피드에서도 출보가 빠르고 아이템에서도 출보가 빠르고 그리고 스피드전에서도 톡톡이랑 뭐 탄력 드립이 조금 딸리지만은 그래도 뭐 쓸만한 것 같아요. 차 없으신 분들은 그거 한 번씩 이 차라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슈퍼쉴드가 좀 좋긴 하다. 누가 공격할 때 오히려 쉴드를 쓰면서 분설을 쓰고 도망갈 수 있잖아. 그 부분이 진짜 장점이 있네요. 자 아무튼 리뷰 저스티스 X 리뷰였고요. 인테칸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